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오늘은 짧게 종목을 한두 가지 정도 조금 제가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게 찍겠습니다. 아, 제가 말을 하다 보면 너무 길어져서. 자, 오늘 해외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뭐냐면 최근에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뭐 SEC에 제소돼갖고 뭐 조사받는다, 뭐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소받아서 뭐 조사받는다 이런 것들이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코인이 조금 제재를 받는구나 결국에는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나왔는데. 그걸 보란 듯이 코인들은 다시 다 올라가고 있죠. 그 중에서 특히나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그, 바이낸스가 약간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바이낸스가 약간 중국계, 중국계. 왜 떨어질까요? 이제 이해되시죠? 미중 어떤 이런 분쟁 때문에 미국에서 강력하게 제재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바이낸스라는 업체, 중국계 업체가 커지는 거를 미국 쪽에선 그냥 두고 볼 일이 없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저의 뇌피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뉴스를 보고 해석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낸스가 계속해서 점유율이 하락할 때 코인베이스가 상대적으로 좀 반사익을 누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침 제가 이제 코인베이스를 예전에 짤짤이 매매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눈에 띄게 됐는데 지금 보시면 차트적으로도 약간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돌리는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상승 초입 정도가 아닐까. 왜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처음에 코인베이스가 상승해서 쭉 해서 지금 현재하고 비교해 보세요. 자, 여기하고 잘라서 비교해 보세요. 여기 구간을. 그죠? 제가 항상 좋아하는 뭐야, 이게. 거래량이 실리고 있죠, 바닥에서. 그죠? 여기 급락 나왔을 때 거래량 터지고 나서부터는 여기에. 그죠? 바닥에서 거래량이 계속 실리고 있죠? 그죠? 저는 이게 이제, 심상치 않아 보인다. 그래서 저는 뭐, 아무리 못 올라가도 뭐, 지금 보면 여기서 1차 저항, 여기서 이제 2차 저항, 여기 뚫으면 이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내년에. 그래서 대선 때까지는 한번 들고 가볼 만하지 않을까. 왜냐면 계속 싸울 거예요. 화해 제스처를 뭐 약간 내밀기도 해요. 미국에서 계속 지금 중국에 방중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껏 정치인들은 상대방을 때려서 인기를 얻는 거를 원해요. 왜냐? 그게 가장 쉽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도 좌우로 막 흑백 논리로 갈라져갖고 막 서로 욕하고 있죠. 자기가 뭘할진 없고 미국, 중국 똑같습니다.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코인베이스가 좀더 반사 이익을 얻지 않을까 그런 논리가 제가 서 있는 상태에서 짤짤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거래량이 좀 심상치가 않네. 그런 와중에 차트도 돌리고 있고, 그죠? 그래서 뭐 단기 중기적으로 조금 보시는 분들이 코인베이스 글로벌 한번 봐보시면 어떨까, 미국 주식. 그리고 이런 주식들은 미국 주식을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이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접근할 거지만, 왜냐면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리죠. 아, 얘기가 또 그렇게 길어지네. 처음부터 이런 거 접근하시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는 ETF라든가, 인프라 관련주, 그다음에 배당주, 이런 것들 밑에다 잔잔잔 깔아놓고 저는 접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근데 뭐 본인이 그냥 하겠다고 하면 알아서 하세요. 멤버십까지 가입하시고 그 정도는 좀 정리가 어떤 개념이 좀 잡혀 있다고 보고 저는 일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한번 관심 한번 가져보셔라. 뭐 시세를 한번 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끌고 간다고 해도 미국 대선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어떤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반사 이익을 얻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와중에 거래량도 계속 터지고 있어서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국내 주식인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 멤버십 처음으로 가입해주신 분이 계시죠. 그분께는 이제 제가 일단은 댓글로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국내 관심 종목인데, 요런 분들이 좀 매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아, 전기차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이제. 그죠?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떨어지면 여기 바닥이 어딘 줄 알고 들어가. 두 번째, 조선주도 요새 좋아진다고 많이 나와요. 그리고 주가도 좀 뜨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이거 한두 번 속냐고요, 조선주. 그죠? 조선주 좋아진다고 투자했다 나락가신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겁이 나. 예전에 트라우마가 있어. 세 번째, 원전 밀어준다는데 이것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이제 친원전 정책을 많이 피우고 있는데 이것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정권도 바뀌면 또 나락갈 수도 있고. 그리고 문제는 제일 이제 논리가 그거예요. 원전 또안 하시는 분들이. 원전은 친환경으로 안 해준대. 앞으로 가능성이 없어.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제 태양광 꼬꾸라박고 있고 원전은 반등하고 있잖아요. SRM이니 뭐 소형 원자로는 또 좋다 막 이렇게 여론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막 뒤섞여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이걸 하시면 좋아요. 코덱스 기계 장비. 제가 국내 ETF 투자를 잘안 하는데 이 코덱스 기계 장비는 제가 유일하게 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몇안 되게 최근에 좀 테마가 형성되어 있는 종목을 묶어놓은 ETF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구성 종목을. 자, 보시면 에코프로비엠.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로템, 밥캣, 현대중공업, CS윈드, 현대미포. 이게 뭐다 들어가 있죠. 방산, 전기차, 원전, 뭐다 들어가 있죠. 친환경까지 싹다 들어가 있죠. 네.
이게 사실상 기계 장비 쪽인데 어떤 설비와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테마 불고 있는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신기하게. 그래서 제가 ETF를 이렇게 한 번씩 눌러보잖아요. 왜냐면 시장의 어떤 방향을 읽으려고. 근데 얘가 말도 안 되게 꾸준히 가는 거예요. 많이 오르지도 않지만 잠잠잠잠잠잠 조정도 안 받아요. 얘는 뭐가 이상하다. 뭐 이렇게 가는 게 있어. 뭐 거래량이 작은가 이상한가 해서 봤더니만 구성 종목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조금 이런 부분 때문에 접근을 못 하시는 분들이 조금 돈을 좀 둘 데가 없고 그렇다고 종목을 좀 고르기도 어렵고 조금 나는 아 좀 두고 별로 신경 안 쓰고 싶어. 그렇지만 현재 어떤 트렌드 이런 건 놓치기 싫어. 이런 데서 돈이 지금 되고 있으니까 유입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한번 접근해 보면 괜찮을 만한 ETF입니다. 제가 이제 국내 ETF를 참 얘기한 날에 다 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도 일단은 소액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그 현금으로 해서 저도 조금 끌고 갈 생각이에요. 조금. 왜냐면 여기도 지금 보시면 차트에서 보시면 옆으로 쭉 휘다가 한번 훅 빠졌다가 2020년도에 쭉 빠졌다가 다시 코로나 방향 때 올라왔다가 어때요? 차트가 밀립니까? 안 밀립니까? 보통 지금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 때 훅 빠졌다가 지금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올라오고 있죠? 근데 얘는 어때요? 옆으로 밀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물량 다 채워먹었죠, 이제? 그죠? 그죠? 없죠? 없죠? 응. 그래서. 그래서. 네. 근데 얘들은 ETF니까 변동성이 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막 변동 이런 거 오면 막 숨 못 쉬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투자하기 좋습니다. 월급 같은 걸로 모으기도 좋고. 그래서 요것도 뭐 자기가 한국 주식을 예를 들어서 막 100을 투자한다. 그러면 한 20, 30 정도 비중 넣어서 한번 모아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가다가 이게 좀 업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훅 꼬라 박는다 그러면 그때 오히려 좀 비중을 늘리시는 걸 추천해요. 지금 이제 처음에 이렇게 차트가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서 일참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할로 조금 조금씩 떨어지든 올라지든 사다가 혹시나 이제 국내 주식이 조정을 받아 이만큼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또 의미 있는 비중을 한번 실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시는 건 수익을 내는 건 본인의 그릇만큼 드세요. 제가 이걸 언제 어떻게 팔아라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죠? 단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공부해보시고 선택도 본인이 하세요. 이걸 매매할지 말지는 내 성향을 파악하시고 아셨죠? 그래서 저는 일단 현금으로 없는 돈 그냥 없는 돈이다 쉽게 한 1년 2년 내비둬 보려고 일단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앞으로 계좌 쪽을 아예 따로 분리해버릴 거예요. 분리해서 신경 안 쓰는 종목으로 가지고 갈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일단은 저희 멤버십 분들한테 두 종목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공개를 해드렸고요. 요거는 뭐 메인 그런 게 아니라서 일단은 그런 나중에 일반 분들한테 오픈을 할 거예요. 일단은 대신에 이제 우리 멤버십 분들이 먼저 하루 이틀이라도 먼저 보시라고 일단 멤버십에 먼저 공개를 했다가 나중에 일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관론도 많고 뭐 저는 저 같은 사람은 또 아 이런 비관론 속에서 좀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또 주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직까지도 신용을 좀 가지고 가고 조금 종목들을 쥐고 가고 있는데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옵니다. 또 계좌에 마이너스 한 500 날라갔어요. 또 지금 아무튼 그러고 있는 와중인데 여러분들도 이런 거 저런 거 좀 우왕좌왕하고 힘들 때 조금 이런 좀 노이즈가 많을 때 투자를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전에 2020년대에 보시면 아시죠? 막 간다 삼성전자 10만원 간다 막 PDR 나오고 막 드림 레이시오 이래갖고 막 이럴 때는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가가 날아가고 나서 막 이럴 때 들어오지 마시고 지금 더 잔잔잔해서 여기 들어올 때 이분들한테 이제 넘겨주시고 왜 이분들도 이만큼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까지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때부터 팔으면서 이때 다 나와서 엑시트해서 또 현금 쥐고 있고 아니면 또 채권 쥐고 있고 이렇게 일부는 또 뭐 배당주 같은 데 좀 넣어놓고 해외 주식으로 좀 넣어놓고 이렇게 그 달러 또 최근에 좀 많이 하락하는 추세로 하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도 좀 떨어지면 달러 매집해서 예금 드는 것도 제가 다시 한번 멤버십 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더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